이번에는 목 주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목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카아사나 이지 포즈로 앉아보실게요. 뒤꿈치와 배꼽 일직선 맞춰주시고 무릎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어깨를 한번 돌려보실게요. 여기가 견봉이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한번 돌려서 뒤로 보내시고 뒤에 있는 견갑을 안쪽으로 말아서 견갑 세팅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활짝 열리실 거예요. 양손은 컵 모양을 만들어서 뒤에서 한 뼘 정도 뒤로 가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턱이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마시고 다시 정면으로.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한 번 더. 마시고 정면. 내쉬고 반대쪽으로. 마시고 내쉬세요. 다시 마시고 정면으로 오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지는 축골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지는 축골. 이때 왼쪽 어깨를 한번 쭉 끌어내려 주세요. 마시고 다시 정면으로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고 내쉽니다. 마셨다가 후.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자, 이제 숨을 마시면서 안목을 활짝 열어볼게요. 목의 신전입니다. 고개가 뒤로 떨어지면서 안목이 활짝 오픈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목의 굴곡입니다. 목 뒤에 경추가 쭉 늘어나며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마시고 다시 목의 신전. 내쉽니다. 목의 굴곡. 자, 이제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고개가 올라가실 거예요. 마시고 최대한 목을 돌렸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내려옵니다. 로테이션, 회전으로 연결하십니다. 자, 두 번 더 호흡과 연결해서 크게 돌려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오고 마지막 한 번 더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 해보실까요? 마시면서 왼쪽으로 고개가 올라가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자, 두 번 더 돌려보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목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호흡과 부드럽게 연결해 보십니다. 자, 돌아와서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호흡 마무리하시겠습니다.